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왔는데 이 시간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고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을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비워진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힘차게 찬양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에,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도다.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하시면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쓰임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옵나. 저인 예수여 이난 저인 예수여 부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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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무엇이 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믿음으로 내가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어.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섭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오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